강아지 묵을 숙소예요. 여기는 2층이네. 로비 이쁘다. 금고랑 서랍장, 이렇게 소파, 인덕션 토스트기, 물 끓는 이거 뭐지? 전기포트, 냉장고도 편편이에요. 세탁기가 있고, 다행히 세제랑 수세미가 있고. 딱 열면 쓰레기통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긴 뭐가 있을까? 접시 그릇은 이렇게 있고요. 유리잔. 와, 라면 그릇.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래, 이건 뭐야? 오, 신발장. 신발장 이렇게 있네. 화장실 살펴볼게. 샴푸랑 바디워시, 핸드워시 이런 거 다 사야 돼요. 그럴 줄 알고 다 갖고 왔죠. 여기에 드라이기 있고요. 핸드워시랑 컨디셔닝 샴푸는 그래도 있네. 수건도 있고, 욕조로 되어 있네. 씻을 수 있는 게 욕조네. 쇼파 있어서 좋네요. 커튼 한번 쳐볼게요. 아까 틀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테이블 이렇게 빼서 밥 먹을 수 있게. 여기에 또 뭘 파나봐요. 버거 299바트, 스파게티 180바트. 가격은 비싼 건 아니네. 가격 은행 갔다 온대요. 가격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시켜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은 진짜 집들이 보면은 이 싱크대가 진짜 작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거지할 때 물 다 튀고 엄청 불편해요. 거기다가 식탁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음식 두 개 올려 먹을 수 있긴 해? 어허. TV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소파에서 볼람 보고 침대에서 볼람 봐라. 근데 넷플릭스 그런 게 될란가? 여기 과일을 놨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무슨 행거가 여기 없어서 나머지는 서랍장에 넣어야겠어.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너무 조그매. 원래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한입거리인데? 나 맨날 시키는 거 아니야? 오, 존맛 튀기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우선 시켰어요. 바닐라 솔트 맛,
얘는 스트로베리 베리 맛. 먹어볼게요. 슝. 슝. 여기 안에 숟가락 있네. 아, 그래? 근데 뭐. 먹어보시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얘는 약간 샤베트처럼 돼 있네. 그 맛이야. 스무디 킹의 스트로베리 베리 그 있거든. 그 맛이야. 맛있다. 여기서 이제 맛 하나하나 다 먹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초콜릿 안 먹어. 와. 다음에 시솔트 아몬드 시켜봐야지. 이렇게 소금이 박혀 있어요. 만족해? 그쵸, 스시집에서 배달 시켰어요. 스테이크 도시락. 그리고 계란초밥 좋아해서 계란초밥 단품으로 시켰고요. 1+1이었어요. 이거는 연어롤.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맛있어. 그러니까 밥 좀. 이거는 제가 시킨 마늘 치킨. 마늘이랑 치킨이랑 이제 볶은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엄청. 면 봐봐. 이게 양 진짜 적다. 안 그래? 그러게. 내 혼자 이거 두 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건 맛은 뭐 다 비슷하겠지. 맛있다. 왜 한국에는 이런 거 없지? 이건 마늘 진짜 채로 볶자. 여기 마늘 향이 진짜 가득한데 살짝 고소하기도 해. 그리고 왜 달지? 맛있네. 좀 짜긴 한데. 그럴 땐 밥이지. 아이맥 새로 나온 거를 구경하려고 애플에 잠깐 들렸는데 여긴 민트색이랑 블루색 이렇게 두 개를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깔맞춤으로 색깔을 다 해놔서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싸요. 이런. 이게 그 지문 인식되는 키보드. 전원선이 뒤에 있고 옆에 이어폰 건져. 여기는 뒤에 4개 USB 포트가 있어요. 크기가 나름 커요. 영상 작업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손바닥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 하늘색도 예쁘다. 아, 이거 고민이겠다. 아기자기한 곳에 왔어요. 이렇게 약간 파티용품 팔고. 아, 내 생일 때 이런 걸 해줬어야 됐는데. 뭐 작년에 해줬으니까. 저희는 지금 편지지 카드 그거를 보러 왔어요.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할 때 서로에게 뭘 주기로 해서 써서. 여기 포장지가 정말 많아요. 여기 선물하는 맛 나겠다. 나는 이 카드에 써줘. 근데 뭐가 귀엽지? 뭐 골라야 되지? 남친구 어머니께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려고 해요. 골프를 요즘 즐겨 하셔가지고 원피스 선물하려고. 짜잔! 오늘의 소비. 이제
도넛 사러 갈 거예요. 포장해서 커피랑 같이 들고 집 갈 거예요. 베이컨 앤 체다 치즈. 그 다음? 아니 펭귄 티를 네. 예, 예. 아니 그걸 나 이거 레몬. 레몬. 얘는 뭐 초콜릿 딸기고 이거 얘랑 어 얘랑 이거? 왜? 저 박스가 갖고 싶어? 저 박스에서 오픈하고 싶어. 커피 고마워. 짠! 엠포리엄에 사온 도넛 리뷰! 이렇게. 짠! 먼저 뭘 먹어볼까요? 말차 맛. 내가 좋아하는 녹차 맛. 과연. 맛있네? 녹차 맛이. 진짜 녹차 맛이야. 녹차 맛 도넛. 근데 이게 엄청 달진 않고 적당히 단 정도? 다음 차례. 오! 오! 자르는데 이거 퍼져 나오는 것 봐. 크 맛있겠다. 안에 이렇게 다 차 있어요. 맛있다. 다음은 레몬? 레몬 갈게요, 레몬. 안에 레몬 살짝쿵 레몬이 이렇게 있고. 어떤가요 시식자님? 뭐가 제일 베스트 지금까지? 이거 이거? 그치 레몬의 상큼함과 맛있지 이게 크림 부드러움이 섞였어. 맛있지. 베리 로즈 안에 베리, 이렇게 스트로베리? 식단, 어때? 뭐가 1등이야? 응? 아직 레몬이 1등이야? 순위 매겨봐. 나 얘가 1등. 베리가 1등? 베리도 맛있다. 나 얘 1등. 우리 존맛. 맛있네. 이거 꼴등은 그린티. 맞아. 꼴등 그린티. 3등은 기본. 나는 1등이 레몬. 나 1등. 그럼 나 이거 자기가 다 먹어. 이거 내가 다 먹게. 맥맥. 야. 그리고 나온 지 별로 안 된 오징어 튀김. 함께 시켰어요.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오징어 튀김. 이거 뭐랑 찍어 먹어? 저거. 비비큐 소스? 야! 칠리 소스 찍어서. 맛있다. 한국에는 없나? 없지 않아? 몰라. 새로 나왔을지도. 아니야, 엄청 촉촉하고 겉은 바삭해요. 패키지가 참 깔끔하게 되었네. 이거 귀엽다, 입사도. 이렇게 뜯으라는 거야. 오, 맛있겠어. 맛있어. 튀긴 삼겹살? 약간 모닝글로리 맛에 튀긴 삼겹살.
마켓으로 과일 사러 왔어요. 빵 엄청 많다. 과일도. 이렇게 잘려 있는 거 있잖아. 그치? 맨 오른쪽. 귤 이렇게 팔아. 이쁘다. 맘에 드는데? 포장이? Red Dragon Fruit. 우와! 여기 보면은 개미들 기어다니죠? 그만큼 달다는 거예요. 람냐인가, 이거? 이거. 제프로. 아. 생색의 군대. 얘는 뭐야? 얘는? 몰라. 스페셜 않아? 피피지가 애플 시나몬 팬케이크 믹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짜잔. 코! 제이 에비뉴에 있는 코프라는 카페예요. 아이스 도와테? 이거 젤리 같은 거 밥은 안 넣고 아니미 사이 사이 젤리 이 사이니 좋아 깡통은 넣는 게 맞아? 나 몰라 사이니 사이니 넣어 해보라 사이니 아 같이 열려 코코넛 밥 코코넛 양배 이게 20바? 땅콩을 역시 잘했어. 고소해. 짜잔! 오늘의 저녁은 피자 컴퍼니에서 피자 시켰어요. 거의 이거 1인용인데 제가 별거 안 파서 조그만 거 시켰는데 진짜 너무 조그만데 이거? 손바닥보다 작아요. 크기 보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요 아이. 호가든 피치 요 아이를 난 주로 먹겠어. 태국에서 술 파는 시간이 따로 제한되어 있어요. 딱 5시부터인데 다시 땡 치자마자 달려가서 샀다는 점.
색깔. 오, 향긋해. 복숭아 향이야. 당연히 피치니까 복숭아 향이겠지. 맛있다. 음료수다, 음료수. 여기는 찐이랑 팬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팬이 확실히 맛있어. 이게 도우가 약간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밑에 약간 튀겼어요. 그래서 바삭해. 짠. 얘가 맛있다고 찬양한 이 치킨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그냥 보통 치킨 맛. 이거 다 마셨어? 야스. 끝. 그게 맛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테이크아웃 해야겠어. 바나나. 내 먹을 거, 이거 먹을 거, 저거 먹을 거. 일단 먹으면 안 돼? 포장해서 가자고, 진짜? 어. 저희 팬케이크 포장 중에 베이비들을 꺼낼게요. 요렇게 포장이 되어 와서 제가 원래 매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장을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매장에서 먹는 그대로의 모습 맞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커피도 빨대도 집게로 꼽아주고 맛있어요. 커피가 진짜 부드러운 맛? 신기한 맛이네? 무슨 맛이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겠다. 근데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뿌리는 게 시럽은 따로 없고요. 이거 자체로가 달달해요. 진짜 맛있어. 꿀 맛? 바노피. 바나나? 이거 커피인가? 그렇게 많이 안 달다, 생각보다. 맛있어? 얘 살짝 초코네, 얘 초코네. 먹어봐. 맛있어. 맛있겠지, 바나나인데. 조화가 아주 찰떡이네. 그냥 순삭. 역시 바나나의 초콜릿은 누텔라 바나나 그런 느낌인데 좀 그만큼 달진 않아. 덜 달아. 한 입은 남겨라. 며칠 전에 제이 에비뉴에 그 포장 마트 있었죠. 멕시칸 푸드트럭. 푸드트럭에서 배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로 시켰어요.
가기에는 더우니까. 그리고 먹는 거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게 퀘사디아? 치킨 퀘사디아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치킨 타코, 하나는 비프 타코예요. 얘가 비프네. 얘가 치킨이고. 유명한 음식점에서 시키려 했는데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하여 푸드트럭에서 시켰습니다. 안에 토마토랑 콘이랑 있어서 오 매콤한 소스 맛있는데 매운데 맛있다. 맛있다.